자,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네. 검은색 승용차 뛰어들려가지고 택시가 충돌하면서 그대로 오토바이가 저렇게 넘어지고 트럭이 다행히 야, 그 앞에서 멈춰섭니다. 진짜 아찔한 순간이죠. 오토바이 넘어지고 바로 운전자 쓰러지고 트럭이 그 앞으로 지나갈 뻔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나서 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검은 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했고 네. 택시는 비켜주지 않고 그 와중에 피하지 못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그리고 트럭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면서 10년 감수했죠.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누가 가장 잘못한 거예요? 이거 봐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말이 있죠. 도낀 개낀. 도낀 개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무리하게 끼어든 승용차가 잘못했잖아요. 뒷차가 양보하는 걸 보고 끼어들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끼어든 사람이 이제 잘못한 것 같고 뒷차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면 이제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가 안전하게 이제 멈춰야지 그걸 또 이제 양보하기 싫다. 가끔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죽어도 나는 내가 할게 가겠다. 그냥 무리하게 가서 사고 났기 때문에 역시 책임을 지고요. 오토바이도 이제 그 좁은 사이를 또 이제 통과하려다 사고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저기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야, 진짜 오싹합니다. 끔찍하죠. 근데 도로에서는 내가 잠깐 실수하면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죠. 지금 보셨잖아요. 연쇄작용을 네. 맞아요.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가슴 훈훈해지는 영상인데요. 면접에 늦었지만 자네 합격일세. 뭐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바로 면접 보러 가는 길이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 확인해보시죠. 자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차를 몰고 면접을 보러 가던 운전자 자 누구를 발견해요. 누가 차를 멈춰 세웁니다. 갑자기 세웠어요. 운전자와 누구와 대화를 해요.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여기 택시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노인은 제 차 목적지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뒤에 저렇게 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주소지로 모셔다 드린 겁니다. 네. 차에서 내려서 잘 들어가시는지 살핀 뒤에 다시 차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분들은 당연히 그냥 합격시켜줘야 되는데 바쁜 면접을 우선이잖아요. 근데 네. 택시인 줄 알고 어르신이 탔단 말이야. 그럼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도 끝까지 모시고 네. 맞아요. 너무 훈훈하네요. 아니, 운전자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운전자가 주소가 어딘지를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 할아버지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목에 뭔가 걸려 있었다고요. 뭐가 걸려 있었냐? 주소? 뇌졸중 1급 환자라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추정되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된 운전자가 결국 노인을 무사히 집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다시 면접 장소로 출발했고요. 중요한 면접인데 30분이나 늦었다고 해요.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30분 늦었다는 늦으면 거잖아요. 그러면 불합격인가? 우리가 말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이게 사실은 저도 면접을 많이 봤지만 네. 면접 시간에 지각한다는 건 그 면접은 그냥 탈락이죠. 네. 탈락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 운전자도 30분 늦어서 허겁지겁 갔는데 처음에는 면접관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시간 준수 부탁드렸는데 늦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운전자가 뭐 이 상황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돼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몸이 아프신 노인분을 모셔다 드리느라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면접관이 그걸 인정을 이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면접 볼 기회를 주셨대요. 그런데 네. 1차 면접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앞뒤 안 봐도 돼. 저런 분도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래서 2차도 3차도 합격이야. 이 영상을 꼭 면접관이 저는 보셨을까요? 네. 그분 아니었으면 그 할아버지 계속 배회하고 계셨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